말로 막 그러면 또 잘못한 거는 잘 알아요. 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는 이제 말도 못하니까 그러다가 변경 없거나 그런 게 생기 그래도 스스로 손도 못 씻으니까요. 변경 같은 게 생기면은 나중에 치료할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그 막 보기 이상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누나의 걱정을 알지 못하는 준영이는 그새 어두운 현관 쪽에 누워 다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보다 못한 누나가 준영이를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야 습관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것밖에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든 준영이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힘이 세지는데 뭐 마땅히 하는 게 없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하는 거 그런 거라 이거 말고 뭐 다른 취미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면 더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학교에서도 준영이가 곤란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특수학교에서 만난 준영이는 며칠 동안 봤던 모습과는 달리 무척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날 아이들은 야외 수업으로 가벼운 등산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준영이는 신이 나서 산을 오릅니다. 우리 애는 좀 공부하는 거는 좀 싫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인 거는 좋아하거든요. 이곳 특수학교의 수업은 주로 생활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훈련을 하는 동안 여학생이 준영이의 손을 꼭 잡고 다니지만 준영이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 하루 내내 학교에서 준영이는 곤란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좀 놀랐던 게 준영이가 학교에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봤지만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라든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서야 들었는데 학급에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는 무료할 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준영이가 자유 행동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영이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 수 있는지 누나는 동생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울지마. 원래 이유 없이 잘 울어요. 그 아빠랑 셋이서 TV를 보고 있어도 갑자기 이쪽에서 울고 그냥 그것도 사춘기 증상인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아? 안 좋아 오늘? 아빠가 돌아온 뒤에도 준영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 오랑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왜? 뭐 간혹 저래요. 준영이를 키우면서 지금껏 어려운 고비도 잘 넘겨왔던 아빠. 하지만 요즘 아이의 이해 못할 행동이 많아지면서 자꾸 막막해진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사춘기에 몽정을 하고 자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정신지체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하지 못하고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의사소통이 힘든 준영이에게 야단치는 것 외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모습은 어쩌면 또 다른 지독한 편견을 낳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준영이 아빠가 용기를 내서 촬영에 응한 것은 이것이 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그동안 남몰래 소가리를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숨기기보다 드러내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마냥 대여섯 살 어린애로만 생각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를 맞게 되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부모들은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몸놀림으로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준민이는 이제 16살. 준민이에게 수영은 취미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 있는 준민이의 일상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또래 일반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할 시간에 준민이는 수영, 탁구, 드럼 배우기 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 둘, 네. 뭐 하는 거야? 네. 탁구해. 연습하는 거야? 네. 말은 어눌하지만 준민이는 배우려는 열의와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준민이의 사춘기. 엄마는 고심 끝에 아이의 생활 계획표를 새롭게 짰다고 합니다. 우리들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학교 끝나면 집에서 그냥 뭐 어떤 자기가 놀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데 또 이렇게 가장 성적으로 그 애들